그때 모빌리티 잠깐 말씀 현대차 얘기할 때 카카오 모빌리티와 타다가 기득권에게 밀려 좋은 사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기득권이 약간 하는 말이 옳았던 꼴이 요즘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예. 저도 지금 최근에 카카오를 보면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점입니다. 주위에 있는 뭐 이제 기자분들이나 카카오 모빌리티 사태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특히 모빌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놀란 게, 3년 전에 예를 들면 타다가 금지되고, 그다음에 카카오 카풀이 금지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에 막혀서 좌초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을 대단히 중요한 수익원의 하나로 봤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흑자를 적자로 돌리고 이랬는데 그게 좌초돼 버렸어요.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 카풀에서 어떤 수익 모델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카풀을 할 때, 그걸 신청을 할 때, 차 소유하는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이제 태우고 어디를 갈때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돈을 지불할 때그 지불한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천만 대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전국적으로 한뭐 예를 들면 300만 대만 쏟아져 들어온다 이러면, 저도 그래서 카풀이 들어올 때 카풀을 이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잘안 맞았어요. 카풀 할때좀 운전을 좀 거칠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불편했는데, 근데 어쨌든 카풀이라는 게 그때 소비자들이 상당한 이제 호응을 받고 이랬었는데, 그걸 어쨌든 중요한 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카풀이 많은 소비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택시 쪽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죽여버렸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세요. 지금은 뭐만 보이냐면, 플랫폼이라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갑과 을로 보이는 택시 기사분들과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도 안 보여.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빌리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법인 택시의 사업자분들이 감춰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플랫폼이라는 갑과 택시기사라는 을의 대립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그 부분이에요. 3년 전에 그런 엄청난 기득권 세력의 저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 하는구나. 그때 당시에는 모빌리티가 타다도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하면 70% 이상 지지가 나왔어요. 근데 막 카카오 카풀 할 때는 택시기사분들이, 특히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이 막 분신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플랫폼과 개인의 관계로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택시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비난이 쏟아진 게 뭐냐면, 뭐 스마트 배치한가 그걸, 그러니까 빨리 오는 게 있거든요. 콜비를 예전에는 뭐 1,000원, 2,000원 막 이랬거든요. 두 개를 했는데 이걸 0에서 5,000원으로 레인지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5,000원을 내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권리, 또 소비자들이 지불 의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제 됐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콜을 했을 때그 택시가 물어야 될 그런 어떤 택시가 지불해야 될 돈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9만 얼마인가 카카오 택시에 가입을 했을 때 묻는 게 있는데, 그 월정액, 그 회비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라는 것은 택시 한대한 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입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 배차 등등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갑질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비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보면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카카오가 지금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여전히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2,8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한 149억, 150억 정도의 적자예요. 여전히 적자로 나와요. 그리고 적자가 누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이제 카카오가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플랜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카카오가 LG라든지 GS라든지 등등으로 해가지고 투자금을 받는 게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IPO 말고 현재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적자를 해소하고 뭔가의 사업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예를 들면 과금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구조가 되는데, 참그 묘하게 택시 기사분들이 사업자 편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기 시작하는. 옛날에는 택시하고 택시 사업자 관계는 서로 적대적인 대립 관계였어요. 그 당시에는 택시 기사분들이 택시 사업주의 횡포에 맞서서 산악금이 있거든요. 분신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주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숨겨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원래는 이 대립도 택시 사업자하고 카카오의 서로 간의 대립이에요. 중간에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예를 들면 산악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택시 사업자가 지불하는 돈, 납입해야 되는 돈의 이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하게도 사업자들이 숨어버리고 난 다음에 택시 기사분들하고 카카오라는 그 플랫폼 간의 대립관계로 지금 이게 완전히 확 바뀐 거예요. 대립구조가. 이건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에 있어서 큰 패착이에요. 그 대립구조에 말려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대리기사 콜이에요. 1577. 그 결국 공동으로 회사 설립해서 인수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걸 인수해버리니까 주변에 다른 그 대리기사 콜 회사들이 골목 상권에 들어온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뿐만 아니고 지금 카카오가 급격하게 지금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카카오는 계열사가 150개가 넘어요. 이거 이미 하나의 거대한 대기업 그룹이 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속담에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계속 어디선가 이제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카카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순간 이제 카카오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이슈도 그런 이슈에 가까워요. 만약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카카오 그룹이 아니라면 그건 또 아마 카카오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투영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카카오 이미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카카오는 창업자 컬러가 다른 창업자들하고 컬러가 많이 다르거든요. 김범수라는 창업자는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사회적 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김범수 회장하고는 거의 한 20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쭉 해보는데 조금 대단히 유니크한 사람이긴 해요. 유니크해요.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 때 참 그 기억, 오래 그 기억이 남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느낌의 유니크네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천이 뭐냐면 카카오톡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유료 안 돼요. 옛날에 카카오톡이 한번 유료화 저한테도 갑자기 단체 단톡방에 팍 올라왔어요. 지금도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한 7, 8년 전인데 카카오톡이 내일 유료화 발표한다. 이게 한번 확 돌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국민이 난리가 난 거예요. 카카오는 긴급 부인을 했어요. 카카오톡은 유료하지 않는다. 영원히. 근데 카카오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톡 하나에 0.1원만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0.1원. 근데 0.1원 때문에 지금의 위치까지 못 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걸 김범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호감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기존에 예를 들면 아주 낙후되고 우리가 그 보수적인 금융을 질서를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약속했던 뭐냐면 중하위권 금융대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 이슈가 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이미지들 그럼 카카오 페이지나 예를 들면 뭐 카카오 페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컨텐츠를 거래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이런 좋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근데 이런 이미지가 만약에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가 예를 들면 갑질을 한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이번에 이런 사태들, 모빌리티 사태를 보면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플랫폼 공룡이 카카오 네이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두 개 이미지를 보면 카카오 이미지가 더 좋아요. 네이버는 좀 관료화된 이미지, 그 다음에 갑질 때문에 엄청난 이미지 손상을 입었거든요. 카카오도 그러니 만약에 그런 손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왜 제가 아까 김범수의 그런 창업자로서의 또는 자기 철학을 이야기를 했냐면 저한테도 사실은 그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돈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웬만큼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것도 카카오톡 초기였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솔직한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였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뭐 대리기사 뭐 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플랫폼들이 예를 들면 뭐 갑질을 한다라든지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카카오 전체 그룹하고 김범수라는 창업자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범수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김범수의 리더십의 특징이 자기 이제 부하들을
자유롭게 사업을 하게 하고 큰 틀을 잡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특정한 기업이 예를 들면 폭주하거나 특정한 기업이 근본적으로 궤도를 이탈하지 않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선을 넘나들면서 가고 있을 때 이걸 일단은 김범수 리더십의 스타일에서는 내버려 두고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떤 말이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회사가 창업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또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모르거나 그걸 이해를 못하거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창업자는 원치 않았는데 창업자의 사회적 가치를 깨는 쪽으로 계열사나 자회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건 상당한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카오는 150개가 넘는 회사로 단기간에 커졌는데 지금 이제는 전체의 관리에 대한 부담이나 리스크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네이버의 임원 갑질. 저는 어느 게 정확하게 진실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기업 이미지를 접먹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네이버가 그런데 카카오는 과연 안 그럴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한 번쯤 좀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김범수의 그런 경영 철학이라든지 사회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공유하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가지는 지향이 뭘까 과연. 이제 카카오는 100조, 총액 100조짜리 그룹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카카오가 뭐 골목대장 하겠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김범수가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재용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재용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는요. 그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산 1위가 되면 거기에 맞게 책임을 사람들이 요구해요. 본인이 싫어도.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그 이 집중했는 게 네이버하고 경쟁이나 혹시 이런 게 아닐까. 또는 성장으로 속도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 같냐면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해가지고 KB금융지주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이런 게 참 안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단숨에 올라와 버린다는 게 그럼 카카오 다른 계열사들을 전부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상장하는 회사들은 그 업종에서 우리가 사실 좋은 자극 아닌가요? 근데 예를 들면 근데 모빌리티. 아 그래서 모빌리티가 이렇게 무리한 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리하다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데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기존의 그런 어떤 마찰들을 다시 재현시키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거예요. 누구나 갈등의 당사자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3자가 그렇게 봐주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이 봐주냐는 거예요. 근데 모빌리티에서 제가 정말 경악을 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모빌리티 예를 들면 공유차라든지 카풀 이런 게 왔으면 좋겠대요. 70%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택시기사들이 막 분신하고 이러니까 아 저건 더 안타깝네. 이 두 개가 딱 결합되더라고요. 나는 편하고 싶은데 저분들의 밥그릇은 뺏고 싶지 않아.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안 돼요. 이 틈을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파고드는 거예요. 국민의 70%가 원하는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걸 뭐냐면 중요하게는 저 그 기사분들을 안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그런 게 왜 이 안 보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어떤 게 다냐면 카풀을 진입을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제한하거나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거나 뭔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시행한다만 나오니까 이제 개인 택시사들이 불안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거의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가 있고. 그동안에 자기 정당성이 있다니까요. 택시 사업자들도 여러 부류로, 그러니까 막 지방이 다르고, 막 서울이 다르고, 서울도 여러 가지 뭐 서로 뭐 파벌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로 합의가 모아지지 않고 합의하기도 어렵고, 그건 어쩌자는 거예요, 현실인데. 중요한 건 국민이 뭐 어떻게 보느냐. 국민이 카카오를 어떻게 보느냐. 모빌리티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라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의구심, 어떤 생각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지라는 쪽으로 언제든지 번질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쯤 지금쯤 그래서 작게는 우리가 모빌리티가 무리하면 안 된다. 김범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뭔가를 전체 계열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왜 비즈니스의 기본이 뭘까? 근데 사실은 이 창업자의 철학이라는 게 알지 않을까요? 그가 변질됐을 가능성?
근데 아직은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M&A 하는 기업들이 M&A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가진 특징이 그거예요. 아. 조직 문화라든지 네. 창업자의 철학이 공유가 안 돼요. 인수하는 기업을 어떻게 내부화 시킬 거냐. 네. 같은 색깔로 같은 철학으로 네. 어떻게 잘 엮어낼 것이냐가 중요한 그게 또 하나의 역량이에요. M&A로 성장한 기업들이 하나의 전체의 철학과 경영의 하나의 이념으로 잘 안 묶여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카카오 본진과 김범수의 의장의 가장 큰 숙제? 숙제이게 될 겁니다. 그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M&A를 글로벌로 갈 거거든요. 우리가 실명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떤 회사가 국내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한국의 모 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감사를 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썼니라고 네. 인수한 다음에 네.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회사의 임원이 아 별거 없더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왜? 영어로 된 방대한 양의 서류를 단시간에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팀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네이티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과 방대한 자료를 그 감사 오디팅하는 건 전혀 달라, 전혀 달라요. 글로벌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가 한 번쯤은 심각하게 점검할 때가 됐다. 그래도 카카오 주식은 요즘 좀 오를 텐데요. 또 돌고 돌아 또. 아니 지금 오늘 카카오 이야기는 주식 이야기하고. 아니.